비타민 음료와 강장 음료의 공통점. 네모다. 자, 비타민 음료와 강장 음료로 뭐 쇼를 할 수 있다. 아니 그게 진짜로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어디 타가지고 뭐가 불불 끓는다든지 불쇼를 할 수 있다. 어? 불쇼.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왠지.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술도 아까 이렇게 불이 붙잖아요, 알코올이니까. 예. 그 비슷한 것처럼 불이 붙여서 불쇼로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 요즘 고3도 불쇼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그리고 김지석 씨. 항상 저 음료들을 차갑게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데펴 먹으면 취할 수도 있다? 오! 이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석 씨 말대로라면 뚜껑을 열지 않고 약간 그 전자레인지 데폈다가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개운한 거지. 그래서 한식문화를 바꿔놓을 그렇죠. 수도 이거를, 있죠. 야 오늘 술 대신할까? 그러지 말고 야 오늘 그거 한번 데펴 먹자. 그렇죠. 그럼 2분 데펴서 먹으면 약간 취하는 거야. 대신 좋은 점은 그 다음 날 취기가 없고 속이 편안하고 피로가 풀리는 건강하고 피로가 풀리는 거죠. 자, 과연 그럴까요? 접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요? 제가 볼 때 이게 정답이에요. 봅시다. 이게 그래요? 정답입니다. 저는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 회식 이걸로 오시겠어요. 자, 비타민 음료와 강장 음료의 공통점 바로 이 네모이다. 비타민 음료와 강장 음료의 공통점 빛을 발합니다. 나 혼자 왜 떠든 거야? 연간 약 7억 병의 판매율을 자랑하는 피로 휴복용 강장 음료. 그런 강장 음료가 형광물질처럼 빛을 낸다는 인터넷집. 정말 야광봉처럼 이런 빛을 내는 것일까요? 강장 음료로 이런 현상이 가능한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강장 음료가 형광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강장 음료들이 형광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장 음료의 뚜껑을 따고 투명한 유리잔에 따른 후 조명을 꺼 그 변화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과연 빛이 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불을 꺼주십시오. 아쉽게도 강장 음료에서는 아무런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빛이 나질 않습니다. 예, 좀 전에도 형광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형광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한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가해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등 같은 것을 켜주면 형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외선 램프로 전관을 찾아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자외선 램프 앞에서 형광인들은 전갈이 생각나는군요. 나왔었죠? 예. 자, 그렇다면 그때처럼 자외선을 방출하는 일명 블랙라이트를 준비한 후 강장음료에서 빛을 발하는지 다시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저게 많이 되면 클럽에서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투명잔에 강장 음료를 담고 자, 블랙라이트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켜! 정말 강장 음료에서 밝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반 조명에서는 이랬던 강장 음료가 자외선 조명을 쐬자 밝은 빛을 발합니다. 다시 한번 봐도 정말 형광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장 음료와 유사한 비타민 음료도 자외선 램프 앞에서 형광이 될까요? 다양한 비타민 음료를 투명 유리잔에 따른 후 동일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외선 램프를 켜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비타민 음료들도 자외선 램프 앞에서 강장 음료 못지않게 밝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광 물질을 주입했다고 의심하십니까? 와. 형광인 상태에서 직접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거.
형광의 지가 긴 스트로우를 따라 형광인 상태를 유지한 채 천천히 입에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힘들겠다. 정말 그 모양새가 특이하긴 하군요. 여러분 맛이 어떻습니까? 강장 음료 맞습니까? 강장 음료 맛인데요. 자 오른쪽은요? 강장 음료 저렇게 드시는 거예요? 강장 음료 맞습니다. 정말 다른 성분은 첨가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강장 음료에서 어떻게 이런 빛이 발하는 것일까요? 아, 강장 음료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에 비타민 B2, 즉 리보플라빈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형광을 보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리보플라빈은 자외선 등에서 나오는 빛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의 빛으로 다시 내어놓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형광으로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강장 음료와 비타민 음료에는 비타민 B2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장 음료와 비슷한 빛깔을 띠는 다른 음료들은 자외선 램프 앞에서 어떤 양상을 띌까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보리 음료, 벌꿀 음료, 그리고 녹차와 인삼 음료를 놓고 강장 음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불 켜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음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유독 강장 음료만이 밝은 빛을 자랑스럽게 뽐내고 있습니다. 너무 밝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잠시 강장 음료의 빛나는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스펀지 강장 음료 형광 하프 연주. 강장 음료만 형광일까요? 민감성 피부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B2 함유 스킨 로션과 비타민 B2 크림은 과연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에는 가수 맥시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비타민 크림 사용하셨습니까? 간혹가다 제가 워낙 민감성 피부여서요. 간혹가다 이거 좀 두껍게 바르는 편이에요. 저는 잘 사용은 하진 않는데요. 한번 발라보고 싶은데. 수아 씨. 한국에 아무런. 자, 그럼 비타민 B2 함유 크림을 직접 얼굴에 발라보겠습니다. 다 됐어요. 돌아주세요. 자, 발라보니 어떻습니까? 네, 제 얼굴 그대로인데요. 그래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불을 꺼주십시오. 꺼주십시오. 얼굴에 바른 비타민 B2 크림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꺼주십시오. 강장 음료처럼 역시 형광이. 어머. 어머. 피부에는 좋다지만 노래방 갈 때는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나왔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음료와 강장 음료의 공통점, 빛을 바란다. 빛나라 주시게. 자, 오늘 아니야. 자, 하얀 강장제 모델 같아요. 둘, 셋.